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네, 5회에서 양태용 조직이 큰 사고를 쳤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죄가 뚜페우라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집니다. 그러자 양태용 일당은 더더욱 무서울 게 없었겠죠. 이제 뭐 작업하는데 재미를 붙인 양민차이와 덩디엔둥은 맨날 또 나가서 설치다가 또 사고를 칩니다. 1998년 6월 9일 그 둘은 지프차를 끌고 또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. 어라? 야 저거 봐라 저기! 양민차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그냥 아찔하게 차려입은 한 아가씨가 엉덩이를 그냥 삐죽삐죽 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답니다. 그 다 환하게 드러내놓고 얍디얇은 천조각으로 그냥 몸을 대충 가리운 걸 봐서는 그냥 딱 봐도 창녀였죠. 그들은 지프차를 그 여자 곁에 세우고는 어이 얼마요? 라고 묻습니다. 한 사람당 50위엔이요. 얼씨구? 뭐 두 명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건가? 그 둘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차에 오르라고 눈짓을 보냅니다. 네, 그 여자가 올라오자마자 그냥 덩디엔둥은 한번 그냥 골고루 슬슬 만지더니 허리 추면서 수갑을 꺼냅니다. 어머 어머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. 근데 도구를 쓰면 20위엔 추가인데? 네, 그 아가씨는 지금 금방 죽겠는데 아직도 돈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. 인간이란 참 이렇게 불쌍하죠. 한 치 앞도 못 바라보고 아직도 돈이 얽매여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. 양민차와 덩디엔둥은 번갈아 뒷바꿔치며 그 여자를 그냥 미친 듯이 쑤셔댑니다.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는 돈? 예따! 네, 그 벌거벗은 여자의 몸에다가 그냥 300위엔을 뿌려줍니다. 우와, 일이 많이 대박! 그 아가씨는 옷도 못 챙겨 입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돈을 줍습니다. 어이, 그리고 이건 보너스다. 엥? 아가씨가 머리를 들어보니 덩디엔둥이 망치를 잡아들고 그 아가씨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. 이어서 퉁 하고 그냥 내리까니 아가씨는 그냥 비명 한번 못 지르고 멍해집니다. 또 이어서는 그 아가씨 머리채를 잡아서는 퉁퉁 하고 그냥 내리까는 겁니다. 이어 불쌍한 그 한 생명은 또 그렇게 끝을 맺는 거죠. 양민차는 지프차를 운전하여 한 강가에 가서 그냥 그곳에 버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아가씨 가방을 뒤져 말입니다. 헐, 그 가방 안에는요 립스틱 하나에 이 머리 빗 하나 그리고 손거울 하나에 신분증 하나가 그냥 달랑 있었답니다.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있었냐면요 안에는 10전이 있었답니다. 네, 이 10전이 하나로 얼마냐면요 17원이요. 기가 막히죠. 한화 17원 때문에 사람 목숨이 날아간 거였습니다. 이어 그 소식을 듣자 양태용은 빡칩니다. 야 니네 일로 와봐라. 이어 양태용은 양민차와 덩디엔둥한테 주먹을 날립니다. 어이 우리가 지금 장난하고 있니? 어? 다들 뭐 지금 여자나 따먹으려고 이러고 있니? 니네 다 잘 들어라. 다음에 누가 수입에 도움도 안 되는 사고를 치면 내가 그때 그놈부터 먼저 죽여버려야겠다. 다들 잘 알았니? 네, 그러자 그 부하들은 다들 그냥 얼었었죠. 그럼 형님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까요? 이어 양태용은 덩디엔둥이 만들어낸 거 있잖아. 그 방식은 말이다. 지금 이 경찰들이 때려 죽여도 못 잡는다. 근데 그 방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. 거기서 그냥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를 수 있거든. 네, 양태용은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어떤 수법이었을까요? 1999년 3월 6일 밤 9시였습니다. 양태용은 덩디엔둥과 조수광을 데리곤 그 작업할 목표를 또 찾아다닙니다. 그러다가 그들은 한 고급 세단을 눈독 들이는 거죠. 이 차량은 니산 꿈죄 왕이라고 불렀는데 니산 차량이 그 당시 최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고급 세단 차량은 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진동을 하더랍니다. 이어 또 문을 탕탕 두드리는 거죠. 야야 경찰이다. 빨리 그 넣었던 걸 바로 빼고 문이나 열어봐라. 에?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남자는 재빨리 앞에 좌석으로 옮기며 차의 시동을 켜려 합니다. 얼씨구 도망치려고 양태용은 유리창에 향해
빵 하고 쏩니다. 헐, 진짜로 쏴? 순간 그 남자는 멍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. 야, 네 차에서 아이 내리면 내 이번에는 너를 명중시킨다. 네, 사실 보통 경찰이었다면 뭐 성매매를 검거하며 총까지 쏘겠나요? 하지만 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 권총을 들이미는데 뭔 답이 있겠습니까? 이어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어 차에서 내렸고 조수광이 운전하고 양태용과 텅디엔똥은 이 뒷좌석에서 그 남녀를 총으로 위협하면서 출발합니다. 네, 이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지트였는데요. 그들은 이제 농장으로 된 아지트를 3개나 더 사들였답니다. 이젠 아예 본격적으로 그 악마들이 행세를 하려는 거죠. 앉아라! 그 남자와 여자는 수쇠와 족쇄까지 차고 어두컴컴한 농장 안에 앉혀놓습니다. 그리고는 자, 니네 이름이 뭐야? 나이는? 그리고 현재 직업까지 다 한번 제대로 불러봐라. 이어 그 양태용이 아무런 의미 없는 형사 노름이 또 시작되는 거죠. 그 남자는 덜덜덜덜 떨면서 물어본 물음에 다 대답하고는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 신문을 안 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? 라고 묻습니다. 그러자 양태용은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습니다. 야, 니 잘 물어봤다. 많이 궁금하지? 여 가까이 오라. 네, 이어 그 남자가 양태용한테 가까이 귀를 대자 왜냐면 우리는 경찰이 아니거든 라고 대답합니다. 에? 너무나도 놀라 다리가 풀린 그 남자는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. 네, 그러자 양태용은 척 일어서더니 뒤에서 그 덩댕똥이 전해주는 곡괭이를 받고는 그 남자를 째려봅니다. 살려주세요 제발. 그 남자가 두 번째 말을 하기도 전에 곡괭이로 쿡 내리찍습니다. 그리고는 또 연속 쿡쿡 하고 그냥 곡괭이질을 해대는 거죠. 이미 그 남자의 피는 10m까지 뛰었고 양태용과 그 곁에 앉아있던 여자의 온몸은 그냥 시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. 사실 그 여자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냥 컥컥 하고 그냥 목이 메어서 울부짖지도 못했답니다. 야, 이 여자를 따먹고 싶은 사람! 네, 그 온몸이 피투성이의 제정신도 아닌 여자를 누가 하고 싶겠나요? 다들 없지? 오케이! 양태용은 발로 여자를 콱 차서 엎어뜨립니다.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통만 그냥 구두발로 그냥 마구 밟아놓는 거죠. 그리고는 이어 또 그 여자의 목을 꽉 밟아서는 아득바득거리는 그 여자를 그냥 질시시켜 죽입니다.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여자는 그냥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발악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그냥 끝날까요? 아직입니다. 제가 1회에서 이놈들은 그냥 무서운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했죠. 샤올린아, 그 준비한 거 갖고 오라. 에?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 수법을 다른 조직원들은 몰랐습니다. 이어 샤올린은 큰 대야들을 대여섯 개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 대야 안에는 톱과 도끼 그리고 돼지 잡는 칼들이 있었답니다. 네, 이제 어떻게 슬슬 느낌이 옵니까? 이놈들 대체 뭘 하려는 건지. 양민차야, 너 시골에서 돼지를 많이 잡았다며 와서 거들어라. 양태용은 지금 톱으로 그 시체들을 드르륵 드르륵 하고 썰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양민차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냥 털썩 주저앉으며 바지에 지렸다고 합니다. 그 돼지잡이와 인간이 시체를 토막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. 다른 조직원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냥 와들와들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랍니다. 하지만 양태용과 샤오린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드르륵 드르륵 뭐 톱질하고는 또 이어서 콱콱 하고 또 도끼질을 했답니다. 그렇게 한참을 그냥 뚝딱뚝딱 거리자 두 구의 시체는 대여섯 대야의 고기 덩어리로 분해됩니다. 삼촌, 어떻게 해요? 양태용이 조카 양민차이가 얼버무리면 물어보자 양태용은 수건으로 얼굴에 피를 닦으며 말합니다. 그 대가리는 따로 끓이고 다른 토막들은 한 대에 넣어서 푹 끓여라. 그리고 그 뼈와 고기가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말이다. 이어서 그 대가리를 끓였던 가마니에서는 머리카락을 잘 걷어내고 고기는 농장의 개와 돼지한테 먹여라. 알았니? 네, 양민차는 그런 양태용이 삼촌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인간이라는 느낌도 안 들었겠죠. 그러면 뼈다구는 어떻게 할까요? 그러자 양태용은 또 발끈합니다. 뭐? 뼈다구?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니? 그 뼈다귀는 싹 다 뭉개서 분말을 내서 어장의 물고기들한테 주면 되잖아.
네,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인들은 다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. 그러니 의심을 받을까봐 농장을 세 개를 사들여서 서로 엇바꿔서 뭐 시체들을 처리하는 거죠. 왜서 굳이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? 나중에 그 양태용을 신문한데 의하면 이랬답니다. 이놈은 자기가 경찰이니까 한 가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대요. 그것은 바로 사건을 저지르고 이 남아있는 시체가 가장 유력한 단서였기 때문이죠. 만약 시체가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시체가 발견되는 순간 형사 사건으로 분리되면 그냥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니까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하들이 너무나도 겁이 많고 나약했으니까 뭐 걔네를 단련시키려고 그랬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차량을 처리해서 수입을 얻어야겠죠. 이어 덩댕동과 조수광이 얘기합니다. 근형님, 이 차량은 웬만한 사람들이 중고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차량을 대련에 가서 팔아보면 어떨까요? 그곳은 이곳 운남성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쪽에 돈도 엄청 많은 도시니 아마도 이 차량을 제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러자 양태용은 한참을 들어보더니 그래, 그것도 뭐 나쁠 건 없네. 가서 잘 팔아와라. 그러면 뭐 요번에 수익금을 나눌 때 너네 둘은 내 목숨 좀 더 챙겨줄게.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형님. 그럼 우리 지금 즉시 출발할게요. 그렇게 그 둘은 고급 세단을 운전하고 대련으로 출발합니다. 흥, 양태용이 지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내 길하고는 눈치 못 채지. 덩댕동은 운전을 하면서 흐뭇하게 얘기합니다. 그래 그래 동생아, 아주 잘했다 야.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고 악마다 악마. 저런 것들은 그냥 아주 멀리 그냥 멀리 떨궈버리는 게 상책이다. 네, 그 둘은 양태용이 그 악마 같은 모습을 보고는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두 번째로 탈출을 시도한 거였습니다. 그리고 또 그냥 도망치면 또 돈이 없잖아요. 하지만 이 고급 세단을 처리할 때를 찾자 그들이 그냥 금방 나서는 거죠. 그 차량을 팔면 그냥 꽤 많은 목돈을 챙길 텐데 그리고 그것으로 숨어 지내리는 거죠. 그렇게 그 둘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며 그 양태용 방향으로 빠이빠이를 외치며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그 계획은 매우 깔끔하고 완벽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둘은 저번에 홍콩에서도 보시다시피 운수가 아주 똥이었습니다. 그 둘은 산서성의 한 검문소에서 잡혔답니다. 그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요. 뭐 차량 등록증도 없었고 운전면허증도 뭐 집에 두고 왔다고 구라치니 차량을 그냥 압류했던 겁니다. 이어 그 두 명도 잡힐 뻔한 걸 그냥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답니다. 이야, 이제 어떡하지? 돈이 나올 구석도 없고, 어? 조수광은 울먹울먹거리며 사촌동생 덩댕동을 바라봅니다.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찌겠어? 조직으로 돌아가기요. 네, 그렇게 그 둘은 그냥 푸시시해서 양태용 조직으로 복귀했답니다. 만약에 이때까지만 해도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멀리 멀리 도망쳤더라면 훗날 뭐 잡혀서 총알을 먹지는 않았겠죠. 참 매번 그놈이 백만 부자의 욕심이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. 이번에는 지발로 찾아간 거였으니 얘네도 이제 눈 깜빡하지 않고 그냥 시체를 마구 뜯어버리는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? 압류당했어. 오케이. 뭐 그나마 니네 신분증이나 면허증들을 아이네나께 뭐 신분이 노출 아이 됐겠지. 됐다. 돈이야 뭐 또 작업해서 벌면 되지. 괜찮다. 그리고는 이어 1999년 3월 19일, 4월 19일, 그리고 6월 7일 이 세 날에 그냥 똑같은 수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답니다. 다들 뭐 경찰복을 입고는 경찰복을 휘둘리면서 그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는 거죠. 그리고는 권총부터 들이밀고 그냥 수쇠를 다 채우고는 또 아지트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전에와 조금 다른 점이라 이제 샤올린과 양태용이 그 시체를 뜯는 게 아니고 기타 다섯 명의 조직원들도 그 다들 손에 피를 묻히며 토막토막을 냈던 겁니다. 그리고는 또 대가리를 따로 따서 다른 가마에다 그리고 그 고기는 개와 돼지들을 먹이고 모든 뼈들은 분말을 내서 물고기들한테 먹였답니다. 그 수법은 그냥 독하고도 독했죠. 하지만 1999년 6월 15일 그 발생
발생한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. 그날 당한 거는 두 경찰이었는데요. 얘네 왜서 굳이 경찰들한테까지 손을 썼을까요? 그러면 왜 또 권총을 갖고 있었던 경찰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을까요?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